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첫째 시간에 공부했던 건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법인 만들어서 중개업을 하는 개공이고, 여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을 중개인이란 말을 써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줄여서 중개인. 자, 이분들은 과거부터 해오신 분들, 이제 자격증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그냥 먹고 살라고 등록증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개공 종류는 세 가지. 그래서 이 법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사무소 하나만 둬야 돼요. 중개 사무소를 하나만 둬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소를 여러 개 둘 수 있는 거죠. 원칙은 하나지만 분사무소라래요. 이것을 사무소를 여러 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이 있죠. 개인 개공이라래요. 이걸 좀 법인 아닌 개인 개공 합해서 이분들은 사무소 하나만 둬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법인 안 만들면 다 이거이 되거든요. 내년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등록을 하면 이거이 될 건데, 사무소를 하나만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에 뭐 하나 두면은 다른 데 못 둬요. 근데 두 개를 둬봤어요. 우리가 이제 중개업 하다 보면 두 개 두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남양주에서 하나 찾았고, 다른 데 또 신도시에 또 하나 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법에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개설 등록이 취소됩니다요. 이제 등록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되는데,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이걸 임의적 등록 취소라래요. 임의적이란 말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간다. 징역 벌금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개공들은 사무소를 하나만 두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법인만 사무소를 여러 개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년에 법인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야간법끼리 법인 하나 만들어요. 주식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무소 여러 개 두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세요. 책을 조금 볼게요. 양가로 1번 보세요. 개업공인 중개사는 원칙적으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 및 찍었어요. 사무소를 둬야 된다. 등록관청이란 말은 여러분들 그 남양주 같으면 남양주시가 등록관청이 돼요. 시장이. 자, 그 하나에 둬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설치, 원칙은 개공은 몇 개 사무소만 둘 수 있다? 한 개. 거기 밑에 보시고, 원칙은 한 개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법인 개공은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원칙 예를 인정하여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제 할 수 있다 미쳐서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분사무소를 둬도 되고 안 둬도 관계없어요. 법인도 사무소 하나만 두면 돼요. 근데 위반했을 때 거기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미쳐서요. 이걸 임의적 등록 취소라 그래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게 취소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이걸 임의적 등록 취소. 취소된다 그러면 필요적 등록 취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이 벌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결국 하나만 두고 영업을 하라. 그러면 두 개 이상 사무소 두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지. 그렇죠? 꼭 참아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 못하게 됐어요. 자, 임시중개시설물이 뭐냐? 떴다방. 자, 거기 설치 금지가 나와 있거든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떴다 봐. 이걸 위반을 해도 마찬가지. 이걸 위반을 해도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임치. 그리고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소는 하나만 둬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사무소 하나만 두고 떴다방, 이거 천막 쳐놓고 사무소 보는 거, 뭐 파라솔 쳐놓고 그 사무 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1년하고 1천. 그러죠? 그래서 사무소는 한 개만 두라. 그죠? 됐습니까?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거 이거거든요. 법인의 분사무소.
법인은 분사함수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법인 만들어서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변호사도 뭐 법무법인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개업공인 중에서도 법인 만들어서 중개업 할 수 있대. 분사함수는 어떻게 설치하는가? 그래서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이 개인들은 분사함수 못 냅니다. 개인 개공들은 분사함수 못 내요. 이제 법인만 낼 수 있는데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첫 번째가 설치 요건을 알아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아니, 지역입니다. 지역. 아주 좋아. 이 동그라미 쳐놓고 뭐냐?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지역이죠. 근데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나중에. 자, 그러면 이건 지역을 나눈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봐보세요. 이 서울 종로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뒀다 가정을 해볼게요. 서울 종로구에다가 법인 주된 사무소를 뒀어요. 근데 여기는 분사무소 못 둡니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분사무소 못 둬요. 그러면 여기가 남양주시라고 가정을 해봐요. 남양주시에는 분사함수를 낼 수 있는데 한 개만 둬야 돼요. 한 개. 그러죠? 그리고 여기는 가평군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가평군에도 분사함수 낼 수 있는데 하나만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서울 강남이라고 할게요. 강남에도 분사함수 낼 수 있는데 한 개만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법에서 뭐라 하냐면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 군, 구마다 하나씩만 둬라. 그러면 여러분들 서울이 예를 들어서 25개 구다라면 사무소 25개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경기도 뭐 남양주 하나, 구리 하나, 가평군 하나, 뭐 이런 데 다 응정부시 하나,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씩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만들어서 사무소를 뭐 20개, 30개, 40개, 그 전국적인 부동산을 다 휘어잡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법인 만들어서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분사무소는 운영자가 책임자란 말을 쓰거든요. 분사무소 운영자는 책임자란 말을 써요. 근데 이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이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법인 그러면 항상 특수법인이 있거든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특수법인 배웠죠? 지역농협이랄지, 지역산림조합이랄지. 이런 분도, 이 특수법인도 지역농협도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근데 지역농협은 이 분사무소 책임자가 이 특수법인이잖아요.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요. 자,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설치 요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36페이지 책을 보세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설치 가능 개공 중개법인 및 특수법인 밑쪽 보세요. 중개법인 및 특수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설치 요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한 동그라미. 시군구별로 설치할 것. 그리고 오른쪽 시군구별로 한계소를 초과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 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둬라. 그리고 이제 다만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이죠. 이게 특수법인이에요. 이게 특수법인입니다. 천국 마신 분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못 풀어요. 이게 특수법인,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계 이런 특수법인들을 말하는데 이건 책임자가 자격증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분사무소 책임자를 말한 거예요. 자격증 없어도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잖아요. 일단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설치 절차 자 도표 들어갈게요. 칠판을 보세요. 책은 좀 이따 봐드릴게요. 자 설치 절차 봅니다. 자 분사함수를 설치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치해야 되느냐. 분사함수는 법인 개공만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어디다 뒀어요?
서울 종로에 떠뒀습니다. 왼쪽이 종로에 떠뒀잖아요. 그럼 종로구청장이 있어요. 그럼 분사무소는 남양주시에 다 두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설치한다고 신고를 해야 돼. 그럼 어디다 신고할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요. 남양주시장한테다가 분사무소 남양주에 다 설치하니까 남양주시장한테 신고해야 될까? 종로구청장에 신고해야 될까? 남양시장? 여기는? 종로구청장? 남양주? 남양주 살죠? 예양심이 도토어. 그게 아니고 주된 사무소에 있다 신고 들어가요. 이게 종로구청장에 들어갑니다. 자, 어디다 신고 들어간다? 주된 사무소. 여기다 신고 들어가요. 자, 칠판 보세요. 책을 이따 봐드릴게요. 주된 사무소에 있다 신고 들어가요. 그러면 신고 들어갈 때 그냥 가겠어요? 구비서류 제출해야 되겠어요? 구비서류 제출하는데 분사무소는 아까 책임자가 있었죠? 이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앞전에 실무교육 조금 배웠죠?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원래 법인은 보험을 4억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 주된 사무소는 4억을 드려야 돼요. 근데 분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2억씩 추가 설정해요, 추가. 그럼 이렇게 분사무소 4개면 보험이 얼마 들어야 돼요? 10억이 들어야 되겠죠? 10억 이상. 그러니까 이 분사무소를 지금 남양주 냈잖아요. 그러면 2억 이상 보험 들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추가 설정. 보증 설정 증명서류인데 2억 원 이상이죠. 추가 설정했다는 증명서류. 그리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것이, 그러면 이때 신고할 때 그냥 갑니까?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수수료 납부해야 되죠?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청에서 뭔 일하면 뭐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뭐, 주민등록등본 하나 띄더라도.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도 조례가 아니라 시군구 조례입니다. 이거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도 있고 시군구도 있거든요. 그럼 시군구 조례. 그러면 일단 서울시 조례도 아니고 경기도 조례는 아니에요. 시도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종로구 조례를 따라야 되느냐, 남양주 시 조례를 따라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어차피 이제 경기도나 서울시는 아니고 경기도 조례를 따라야 될까요? 남양주 시 조례를 따라서 수수료 납부해야 될까요? 자, 종로구는 5,000원, 남양주는 4,000원. 자, 어떤 걸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남양시 조례? 거기다 설치하니까? 근데 신고는 종로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강력 주장하십니까? 우리? 남양주가, 제가 하루 종일 남양주, 여기는 남양주 종로구 조례를 따릅니다. 주된 사무소, 신고가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를 따라야 돼요.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이게 다 시험 문제라고. 이제 나중에 남양주시 조례 그러면 틀리고 종로구 조례. 신고 들어간 쪽.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한다. 우리 과목은 그 이제 우리 과목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과목 있잖아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주로 할 일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합격하고 나서 이제 법인 만들어서 분사무소 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공부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예, 과목마다 다 공부 성격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이제 남양주시 조례 그러면 틀려요. 종로구 조례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해됐어요? 이제 그걸 공부한다고. 함께 들어봐. 그러면 이거 듣고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또 잊어먹을 거예요. 잊어먹으면 또 하면 돼. 아니. 이거 이제 한 바퀴 돌면 또 두 바퀴 떠돌고 계속 돌려줘요. 한 세 바퀴는 돌려줘요. 그죠? 세 바퀴 이상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제 지금은 양이 적으니까 기억이 좀 잘 되지만 또 이제 가면 갈수록 양이 많아지잖아요. 과목별로. 그럼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봐갖고는 절대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10번, 20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합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감안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한 번 들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다. 내 머리가 나빠. 그거 좋은 사람도 다 똑같아요.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사람 머리는. 그래서 이걸 안 잊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해를, 이제 강의 듣고 이해를 하는 게 먼저고, 이걸 두 번, 세 번, 열 번, 스무 번, 이게 최소한 열 번 이상은 보고 가야 돼요. 과목별로. 이제 저 시험장에 가려면. 그래야 기억을 하지. 기억을 하고 응용을 해서 풀거든요. 근데 한두 번 봐가지고 공부 다 했다 절대 점수 안 나와요. 그러죠? 그러니까 좀 성실해야 돼요. 수업 빠지 말고. 어차피 이제 수업 빠지면 혼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 여러분들 생활인들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려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꾸준하게 해야만이 합격이 돼요. 이해됐어요? 저기 성적 붙여놨잖아요. 작년에 그 어린 꼬마 합격하네. 그애는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이걸 합격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고득점으로. 고득점으로 합격했어요. 그 애는 시키는 대로 해. 여기서 11월부터 와서 강의 듣고 아침에 듣고 막 저녁에 듣고 막 그렇게 해서 두 번씩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인재 검정고시 준비한다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고졸 검정고시. 예, 그렇죠? 이게 자격증 먼저 취득해 놓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대학 나온 사람도 다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학원 기능이 대단해. 내가 생각해도 대단한 거예요. 학원에서 한 1, 2년 공부하면 1년 하면 또 늦어도 2년 하면 다 제대로 하면 합격 다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대학에서 그 부동산학과 있잖아요. 대학에서 4년 공부해도 합격 못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시스템이 이렇게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 과목 등록하면 한 학기 뭐 한 과목 이렇게 끝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종합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 근데 여기는 2개월 단위로 계속 반복해서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학과 학생들이 그 자격증 취득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그 애들은 다 학원 나와서 합격을 해요. 이제 학교 강의는 듣고 그래서 이제 학점 따는 거고 결국 학원 나와서 강의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1년 만에 합격을 해본 거잖아요, 제가. 1년 만에.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자,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학원 기능이 대단한 거예요. 성실만 하면 돼, 성실하면.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대부분 성실하지 못해요. 좀 듣다가, 아이고, 어려워서 안 하고, 바쁘다고 안 오고. 눈 온다고 안 오고, 비 온다고 안 오고, 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성실하면 누구나 합격이 가능해요. 진짜로요. 내가 여기 수없이 강의하면서 경험한 건데, 그겁니다.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착실하게 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주느냐 하면, 신고 확인서를 줘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주는데 이 확인서 처리 기간이 7일이에요. 7일. 그러면 여기서 남양주시장은 자기 지역에 사무소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신고가 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일일이 뒤져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종로구청에 알려줘. 여기 분사무소 설치됐다고 알려줘. 언제까지 알려주느냐? 지체 없이 알려줍니다. 이거 주고 나서 지체 없이 신고 확인서 교부해 주고 나서 지체 없이 알려줘. 그러면 왜 남양주시장은 이걸 알아야 될까? 이 분사무소 자기 지역에 설치된 걸 왜 알아야 될까? 다른 업무 때문에도 바빠 죽겠는데 왜 굳이 분사무소가 우리 지역에 설치된 것까지 남양주시장이 알아야 되냐? 세금 그것도 있지만은 감독. 이 사람이 분사무소 감독을 할 수 있어요. 종로구청장도 이 분사무소를 감독할 수 있고 이 남양주시장도 감독. 이거 감독은 저 뒤쪽에서 배우거든요. 우리 저 뒤쪽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전 범위가 아울러져야지 이제 문제가 제대로 풀려요. 이제 여기서 조금 배우고 뒤에서 조금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돌면은 이제 그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온 내용도 많아요. 그렇게 잘 모르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 바퀴가 돌아, 한 바퀴가 이제 두 달 과정이 보통 한 바퀴잖아요. 그래서 두 달을 가는 알든 모르든 이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 달째부터. 뭔 소리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알든 모르든 일단 두 달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어도 그렇고 앞에 나온 거 뒤에 나오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통보해줘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지체 없이 알려줍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과목에서 이거 기간이거든요. 기간. 지체 없이도 기간, 7일도 기간, 5일도 기간. 이 기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체 없이 통보한다. 이런 것도 다. 뭐 5일 이내 통보한다 그러면 틀려버리겠죠? 지체 없이. 이것도 다 알아야 기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만 더 하고 책 보러 갈게요. 그러면 비법인 개공도 정로, 여기다가 이 남양주에다 분사함수 설치했다 신고 들어가고 또는 구리에다 신고, 분사함수 설치했다 신고 들어가요. 그럼 종로구청장은 이제 신고사항이 월별로 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12월이죠. 12월 달에 들어온 것을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들어보셨죠? 개공 집단입니다.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줘요. 통보를 해줘요.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주게 됐어요.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처음 들다 보면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저런 내용 정신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자, 오늘까지는 이걸로 할 거예요. 전자칠판으로 이제 다음부터 할 겁니다. 전자칠판 상당히 좋거든요. 깨끗하고. 여러분들 이 내용이 여기가 다 나오거든요. 화면에가 책 내용이. 근데 이제 오늘은 일단은 이제 판서로 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3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 설치 절차 신고 있잖아요.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간다. 자, 어디다 신고 들어간다? 그 주된 사무소가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칠판에서 종로구청장에 신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비서류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그리고 보증설정증. 아까 얼마 이상 보험 들어 그랬어요? 2억 원 이상 적어놓으세요. 추가 이렇게 적었어요. 2억 원 이상 추가. 이게 보험 2억 원 이상 들었다고 서류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3번이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예요. 이제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가 뭐냐? 임대차 계약서 뭐 이런 거 말해요. 임대차 계약서. 이해됐어요? 임대차 계약서 등 그렇게 해놓으면 돼요. 자, 37페이지 하고 있어요. 37페이지. 자, 그 다음에 납부, 이거 수수료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잖아요. 종로구 조례라 그랬어요. 남양주시 조례라 그랬어요. 종로구 주된 사무소. 여기도 주된 동그라미. 시군구 밑쪽.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다. 그러니까 분사무소 시군구 조례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자, 협회 통보 있죠? 이거인데요. 신고 들어가면 종로구청장이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에 신고 들어오면 다 모아 가지고 1월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있어요. 이건 개업공인중개사 집단들이거든요. 협회. 뭐 변호사 협회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뭐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있거든요. 거기다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자, 신고 확인서 교부 통지.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교부가 아까 밑에 며칠이라 그랬어요? 7일. 그리고 밑에 7일 처리 기간. 그리고 지체 없이 동그라미.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부서구청에 통보한다. 이 말이 남양주 시장에 아까 지체 없이 통보해 준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고 확인서 재교부 분실 해소 몇 줄. 2번 기재사항 변경 몇 줄. 이, 신고 확인서를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되면 재발급 받아야 되고, 또 그 신고 확인서 기재사항 바꿀 때도 재발급 받습니다. 이때도 수수료가 있어요. 시군구조례. 재발급할 때도 수수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분사함수 설치 절차 알아두세요. 자, 시간 지나면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잊어먹더라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기억이 되지. 아이고, 나 잊어먹으니까 나중에 한 번에 해야지. 그러면 기억 안 돼.
이 제목들에서 자꾸 읽으셔야 돼요. 됐어요? 예, 강의 듣고 읽고 막 그럽니다. 자, 일단 법인은 분사함수를 낼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도저히 정신없다. 그러면 이것만 알아도 돼요. 아, 법인은 분사함수 낼 수 있다. 이것만 알아도 성공이야. 이번 봤을 때.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또 나중에 또 공부를 하면 되니까. 자, 일단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3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공동사무소. 자, 공동사무소가 뭐냐?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공동사무소라는 사무소를 같이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개업공인 중개사가 사무소를 같이 쓰는 것을 공동사무소란 말을 써요. 공동사무소. 여기 안 보이면 저거 보세요. 예, 공동사무소란데 잘 봐보세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는 분사무소 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법인 개공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습니다. 책은 좀 이따 볼 테니까 칠판을 먼저 보세요. 이 법인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는 공동사무소 낼 수 있는가 보세요. 공인 중개사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등록, 중개한 사람, 그리고 중개인, 옛날부터 해오신 분은 자격증 없는 사람. 이것도 개업공인 중개사거든요. 할아버지 복덕방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 종류가 다르라도?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하고 한번 찍어봐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종류가 다른 개업공인 중에 같이 공동사무소 낼 수 있냐? 아니면 끼리끼리만 낼 수 있느냐? 찍어봐. 안 찍어? 여기는? 없을 것 같고. 여기는? 없을 것 같고. 없다. 있습니다. 이렇게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어요.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는 공동사무소 낼 수 있는가 보세요. 남양주시에 있는 A 개공하고 구리에 있는 B 개공이 우리 공동사무소 내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떨어져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공동사무소 그건 안 될 것 같아? 이것도 돼. 왜 된가를 이때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공동사무소 내는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도 돼. 그죠? 그리고 공동사무소 내려면 개업공인 중개사 몇 명 정도 있어야 될까? 최소. 어떻게 한 명이 공동사무소 내냐고. 두 명은 있어야지. 최소 몇 명? 두 명.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설치 요건 있죠? 법인 개공 밑에 있어. 법인 개공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고. 1번이고. 자, 2번. 종별 혼합 동그라미. 종별 혼합이고요.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 이렇게 종별 혼합 이렇게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다 이 뜻이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등록 관청이 서로 다른 밑줄 보세요. 이거요. 남양주시에 있는 A 개공하고 구리시에 있는 B 개공 이걸 말하는 거예요. 등록 관청이 다르다. 등록 관청이 다르다. 남양주시에 있는 A 개공하고 구리시에 있는 B 공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최소 몇 명이라 그랬어요? 두 명. 생각을 해보세요. 공동사무소 내려면 개공 두 명은 있어야지. 혼자서 사무소 내놓고 공동사무소다라면 옆에서 뭐라고 했어요? 혼자서 딱 사무소 하나 내놓고 이게 공동사무소다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웃기다 그래요. 웃기다. 웃기다 그래요. 웃기다. 그러니까 최소 몇 명 이상은 있어야 돼? 두 명. 그 말이다. 자, 뒷편에 넘겨놓고 칠판 보세요. 책은 좀 이따 봐줄 테니까 칠판 보세요. 자, 그럼 이게 문제잖아요. 이거. 남양주시에 있는 A 개공하고 또 구리시에 있는 B 개공이 각각 사무소 내고 영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러면 자 이거 해봐. 이 둘은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좀 찍어봐. A하고 B는 둘이 어떤 관계일까? 아니 둘이 무슨 관계냐? A 개공하고 B 개공은 친구. 친구 관계 맞아요. 아, 잘 맞췄어요. 별거 다 맞췄네. 그렇죠. 그렇죠. 친구인데 어느 날 만났어요. 왜 만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친구니까 만난 거예요. 친구 차 한잔 하려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한잔 하면서 물어봤어요. A한테 B가 A한테 물어서 영업 잘 되냐고 잘 안 된대.
또 여기도 영업 잘 되니까 잘 안 된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분석을 합니다. 왜 영업이 안 될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우리가 자꾸 같이 이렇게 붙어 다녔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사무소를 내보자. 이게 의기투합해요. 이왕 낼 거 서울 강남에도 한번 내보자. 그러면 강남에도 공동사무소 이렇게 같이 내요. 내놓고 A는 A대로 강남구청장에게 무슨 신고? 이전 신고. B는 B대로 강남구청장에게 무슨 신고? 이전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사무소 내놓고 이건 10일 이내 신고하거든요. 나중에. 공동사무소 강남에다 둘이 내놓고 이전 신고만 강남구청장에다 각각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전 신고할 때 A가 이전 신고할 때는 B 개공 사무실 사용 승낙서 첨부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같이 사용하자 승낙서. 또 B가 이전할 때는 A 개공 사무실 사용 승낙서 첨부하면 돼요.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승낙서도 없이 임의적으로 해놓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고 사무장소로 갔죠? 또 이렇게도 공동사무소 가능해요. 철판 봐보세요. 비가 A 사무실로 합치자. 구리에 있는 비가 남양주 시는 A 사무실로 합치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비가 남양주 시장에게 무슨 신고? 이전 신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A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 사용 승낙서 첨부하면 돼요. 승낙서 첨부해서.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무슨 신고 형태로? 이전 신고 형태로 공동사무소 된 거예요. 무슨 신고 형태? 이전 신고. 그리고 또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하나 더. 7번 봐보세요. A는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란 것은 개공이 아니라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 B도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올해 다 합격했어요. 33회 때. 33회 때 둘 다 합격을 했는데 이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개설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앞제 배울 때 개설 등록할 때는 사무소를 먼저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이 우리가 경험도 없고 돈도 부족하니까 남양주에다 사무소 하나 내놓고 사무소를 같이 쓰기로 해요. 그리고 등록은 각각 하는 거예요. 이 등록은 각각 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뀌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바뀌어요. 등록이 되면 B도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동사무소가 된 거예요. 개공끼리. 그러면 이건 이전 신고 형태로 가는 거예요? 개설 등록, 신규 등록 형태로 가는 거예요? 등록 형태. 여러분들 내년에 이렇게 하면 돼요. 둘이 합격했잖아요. 아, 경험도 없고 사무소 하나 내놓고 우리가 같이 등록은 각각 하자. 그리고 각각 벌어먹고 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신규 등록. 그럼 이때도 B가 등록할 때는 이 A 개공 사무실 사용 승낙서. A가 등록할 때는 B 개공 사무실 사용 승낙서. 이렇게 첨부해서 각각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각각. 그래서 거기 자 38페이지 책을 보세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개설등록, 개설등록 동그라미 이거잖아 이쪽 거 개설등록. 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신고 동그라미 이전신고 이쪽 거 이전신고 이런 거 이전신고 하는 때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개공 승낙서 밑 적었어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승낙서 밑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공동으로 내일 다른 개공 승낙서 첨부하라. 여기서 그 밑에다 적어. 건물주 승낙서 그러면 틀려요. 건물주 승낙서 X입니다. 이제 시험에 건물주 승낙서를 첨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다른 개업공인 중개사 승낙서를 첨부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걸 바꿔. 이제 건물주 승낙서. 그렇듯하잖아요. 아, 건물 주인 승낙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승낙서를 첨부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칠판을 보세요. 그러면 서울 강남에 있다 공동사무소 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사무실 운영은 공동으로 할까요? 각각 할까요?
공동 운영에 각각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직원 고용할 때도 각각, 보험 드는 것도 각각, 휴업하거나 폐업, 휴폐업 신고도 각각, 제가 조금 이따 인장 등록 배울 건데 도장, 인장 등록하는 것도 각각, 다 각각이에요. 운영은 각각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왜 공동사무소를 내요? 따로따로 내갖고 하지. 왜 공동사무소 내냐고. 그렇지. 경비 절감, 뭐, 임대료랄지 이런 거 절감할 수 있고. 같이 쓰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뭐 관리비랄지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업무도 협조할 수 있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이런 장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결론은 뭐냐면, 공동사무소는 같은 장소만 쓰는 거예요. 같은 장소만. 운영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개공이고 따로따로 사장이고 사장이고 각각 사장이에요. 같은 장소만 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운영은 각각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세요. 38페이지 여러분 교재 양가로 2번 개업공인 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담을 각종 의무 자 업무 보증 설정 의무 인장 등록 의무 고용인의 업무상 이런 민 형사상 책임은 구성 개공별로 각각 부담한다. 구성 개업 공인 중개사별로 각각 부담한다. 각각 부담 동그라미. 동그라미 폈어요? 어떻게? 진하게. 진하게 동그라미 쳐봐요. 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칠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A 개공이 업무정지 받았거든요. 업무정지란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 영업정지하고 같은 말이에요. 일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 잘못해갖고 업무정지 받았어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공동사무소 낼 수 있느냐? 못되게 돼 있어요. 또 업무정지 받은 개업공인 중개사가 업무정지 받지 않는 개공사무실로 가도 공동사무소 못 내.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사무소 이전 형식으로 공동사무소 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책을 보세요. 양가로 3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른 개공과 공동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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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승낙서 내줘도 안 되고 반대로 업무정지 받지 않는 다른 개공사무실로 갈 수도 없어요. 아, 하고 있는 중에는 관계없어요. 예, 같이 공동사무소 내다가 A만 업무정지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B는 관계없어요. 예, 이거는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정지 받았기 때문에.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옆에다 적어. 휴업기간 중에는 가능하다고 적으세요. 휴업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낼 수 있습니다. 그 업무정지 기간 옆에다가 휴업기간 중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휴업기간 중에는 가능하다. 휴업 기간 중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쉽죠? 자, 그렇죠?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맞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맞아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느냐? 사무소 이전 들어갑니다. 4번 제목이 뭐요? 사무소 이전. 큰 제목만 먼저 볼게요. 양가로 1번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자, 39페이지 양가로 2번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 양가로 3번 분사무소 이전. 이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분석할게요. 첫 번째가 관할구역 내의 이전이 있어요. 내란 말은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로 이전한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의 이전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로 이전한다. 자, 철판 보세요. 이 개업공인 중개사가 이게 등록관청이거든요.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남양주 시장이에요. 이 등록관청이 남양주 시장. 이해됐어요?
등록관청은 사무소가 있는 시장구수 구청장이니까 남양주 시장에다가 이전 신고를 해요. 남양주에서 남양주로 이전할 때. 이해됐어요? 그럼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느냐? 10일 이내입니다. 이제 기간이 나오는데 10일 내워야 되고, 이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사후. 이 사후 신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옮겨놓고 나서 10일 이내 신고 들어가라, 남양주 시장에. 그럼 이때 구비서는 뭘 첨부해야 되냐? 등록증 첨부합니다. 억지로 외우지 말고, 등록증을 왜 첨부하겠어요? 왜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냐? 남양주 시장에다가. 사무소 이전할 때. 아, 그냥 외워도 되지만, 그냥 외우면 금방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외워야지. 왜 등록증을 반납을 할게요? 아, 그게 아니고, 이 등록증에 보면 사무소 소재지가 적혀 있어요. 그럼 사무소를 옮겼어, 안 옮겼어? 그럼 소재지가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그래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록증은 관청에서 내준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적으로 소재지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제출해요. 남양주 시장에. 그러면 여기서 재발급 해줘. 무슨 발급? 재발급. 그래서 등록증을 반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에서 이전은 기존 등록증에 변경해서 줄 수도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등록증 소재지 있잖아요. 그어버려. 위에 거 그어버리고 밑에 새로 써서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지저분하겠어요? 안 지저분하겠어요? 지저분하죠. 그렇게도 가능해. 그러니까 재발급해 준게 원칙이고, 기존 등록증 위에 그어버리고 소재지 밑에다 새로 써서 줄 수 있다. 그죠? 그럼 여러분도 이걸로 하고 싶어요? 이걸로 하고 싶어요? 재교부하고 싶겠죠? 깨끗하니까. 물론 이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건 수수료를 안 내고 이건 수수료를 내야 돼. 근데 수수료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데, 옛날에 그 제자분이 합격해갖고 자기가 사무소 이전했는데 이렇게 했더라고. 이렇게 했대요. 되게 지저분하다. 위에 쫙쫙 붉은 줄로 그어버리고 밑에 새로 써서 줬는데, 왜냐하면 이거 등록증 게시를 해야 되거든요. 사무소에다가 이렇게 게시하고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발급 받아야 되거든요. 게시를 해야 되니까 좀 지저분하더라고. 이게 재발급이 원칙이야. 이해됐어요? 그렇죠. 수수료 얼마나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뭘 제출하는지 아세요? 자, 찍어봐. 뭘 제출해야 할까요? 여기 등록증 제출해야 되고, 이전할 때.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왜? 사무소 옮겼어, 안 옮겼어? 그러면 적법한 곳으로 사무소로 가야 되거든요. 불법 건축물로 사무소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제출해야 돼요.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네, 이전은 이게 전부요. 공부하는 방법은 등록관청에 10일 이내 한다는 거, 이거 구비서류 알고 재발급 원칙 변경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관할구역 내의 이전 의 있어요? 예, 두 번째 줄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밑줄 등록관청 동그라미.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하고 등록관청에 한다. 남양주시장에 한다. 자, 구비서류 기억력 묶으세요.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이제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제출하면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놓봅니다. 그러면 이전 신고 들어가면은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등록증 뭐 해야 된다 했어요? 재교부 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고, 다만 개공이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는 등록증의 변경상 기재해서 교부하여야 한다 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예입니다. 원칙이 재교부. 재교부라는 것은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은 변경해서 교부버리고 새로 줄 수도 있다. 자, 내에서 이전 끝났어. 이게 전부예요. 별것도 없죠? 밖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밖으로 간 게 시험에 자주 나와. 이 밖으로 간 게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자, 출판 한번 봐보세요. 밖으로 가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남양주에서 영업하다가 어디로 옮기고 싶어요? 강남, 그렇지. 그러니까 강남이 맨날 땅값, 집값이 올라가지. 맨날 다 강남으로 간다래. 그렇죠. 자,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영업하다가 서울 강남구로 간다.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냐?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요. 이거. 등록관청인데 남양주 시장일 것 같아요? 강남구청일 것 같아요? 네, 남양주 시장입니다. 이걸 정전 등록관청이라고. 이걸 정전의 등록관청이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강남구청장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는 말을 써요. 법에서 이전 후 등록관. 그럼 내가 왜 둘 다 적었느냐? 어디다 이전 신고하냐 이거예요. 정전했다가 이전 신고할까요? 개공이 앞으로 갈 곳인 강남구청장에다 이전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찍어봐. 가까운 정전했다가 아니면 앞으로 갈 강남에다 이전 신고 들어갈까? 강남구청장? 아까 계속 틀렸는데 이번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강남구청장 맨 뒤에 강남구청장 그래 강남구청장으로 직접 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법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법에서 여기다 이전 신고 하라 그랬어요. 됐어요? 아, 20년 전에는 여기다 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여기다 하면 돼요. 법에서 그렇게 하라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칠판 보세요. 여기다가 갈 곳이 이전 신고 똑같이 10일이요. 그리고 구비서류도 똑같아요. 개공이 할지는 똑같아요.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그럼 아까 왜 등록증 제출한다 그랬어요? 아까 저기서 왜 등록증 제출한대요? 소재지 바꾸려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여기다 이전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강남구청장이 기재상 바꿔서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그러면 저 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뇌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뇌는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 재교부도 있고 변경해서 줄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 재교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아, 그냥 외워도 되지만 외우면 금방 잊어먹는다니까요. 왜 여기는 재교부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안 잊어먹어. 그래서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면 그때뿐이에요. 내일 가면 다 잊어먹어버려요. 왜 그러면 여기는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남구에 이 사람이 이력이 없으니까. 하여튼 좋았어요. 그것도 뭐 일리가 있어요. 여기는. 잘 모르겠죠. 여기는. 잘 모르겠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등록증에 보면은 시장, 군수, 구청 직인이 찍혀 있어요. 도장, 구청장 직인. 그러면 앞으로 어디서 영업해요? 강남구에서 영업하죠. 그러면 강남구 직인이 찍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재교부요. 그러면 기존 등록증 변경해서 준다라면 직인은 남양주 시장 거고 소재지는 강남이고 그러면 소재지는 강남으로 되어 있고 직인은 누구 직인이 찍혔어요? 그러면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앞 강남에서 영업하는데 남양주 시장 직인이 딱 찍혀 있으면 되겠어요?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소재지만 밖에 있지. 그러니까 이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무슨 교부? 한 가지. 내는 어차피 같은 관할 구에니까 두 가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저 밖으로 갈 때 등록증 변경해서 교부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좋다고 찍고 나오면 틀려버려요. 아니,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다 문제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왜 그러냐면 그냥 외워도 돼요. 근데 그냥 외우면 기억이 오래 못 가. 이해하면 한 달은 가지만 이해하면 한 달은 가지만 그냥 외우면 하루도 안 가요. 내일 가면 다 잊어버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해가 필요 없이 외울 것도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관계없이 외울 것도 있고 이해를 하고 외울 것은 이해를 해야지 기억력이 오래 가고 응용력도 생겨요. 응용. 이게 문제가 항상 그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응용해서 나온 경우가 많잖아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공부를 할 거예요. 처음에 영업했던 데가 여기죠. 남양주시잖아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등록할 때 제출한 서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잘못해갖고 업무정지 받은 이런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강남구청장이 남양주시장에게 서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서류 송부 요청을 하면 여기서 서류를 보내줍니다. 언제까지 보내주겠어요? 지체 없이 보내줍니다. 언제까지 보내줘요? 지체 없이. 언제까지 보내줍니다? 지체 없이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요. 송부 서류도 이제 세 가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것은 이제 관청에서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도 공부해야 돼요. 이것은 개공이 할 일은 아니지만, 관청에서 할 일이지만 공부해야 되고.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남양주에서 영업할 때 보수 많이 받아먹어서 우리 법에서 보수 많이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법정 보수 이하로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초과 보수 받아먹고 사무소 옮겼어. 근데 그 사건이 여기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터진 게 아니라 강남에서 일할 때 과거에 잘못했던 거 여기서 터졌어요. 그러면 초과 보수 받으면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그러면 등록 취소는 남양주 시장이 할까요? 강남구청장이 할까요? 이게 문제예요, 또. 사고는 남양주에서 쳤는데 지금 현재는 사무소 옮겨가지고 강남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못한 것이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행정 처분을 할까? 이 말이에요. 찍어봐. 남양주 시장이 할까요? 아니면 강남구청장이 할까요? 강남구청장 현재 일하고 있는데 사고는 저기서 쳤어도 예, 하여튼 강남구청장 여기도 예, 다른 생각하고 있어서 저기는 어? 강남구청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몸담고 있는 관청이 처분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여기서 어디서 사고 쳤든지 간에 현재 일하고 있는 이 관청에서 등록취소 업무정지 이런 행정 행정처분이라고 해요. 등록취소 업무정지 이런 걸 행정처분이라고 해요. 여기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밑쪽으로 드릴게요. 자, 의의에서 두 번째 줄 후단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이네. 그러니까 밑쪽으로 오세요. 이전 후 등록관청 이전 후 시장구청장 밑쪽으로 오세요. 이전 후에 또 한다는 거. 이전 신고는 이전 후에다가 한다는 거. 그리고 구비서류가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제출하라. 그리고 2번에 보면은 첫째 주로단 두 번 등록증 무슨 교부 하여야 한다? 재교부 하여야 한다. 이쪽 오세요. 여기는 몇 가지 방법만 있다고 했어요? 한 가지. 자, 3번. 세 줄 밑줄 걷습니다. 첫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할 걸 요청하라. 그러면 종전 등록관청 언제까지 서류 송부하라 그랬어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송부.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4번 이전 시 행정처분선 처분청. 사무소를 등록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란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란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동그라미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한다. 자, 그러면 행정처분 등록취소 업무정지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등록취소 업무정지는 종전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이전 후에서 한다고 했어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한다. 그러니까 칠판에서는 강남구청장이 한다.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내가 물어봤을 때 다 틀리잖아요. 많이 틀리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내가 물어보면 다 대답하게 돼 있어요. 공부 조금만 하면.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면은 살 길이 생긴다. 점수가 잘 나온다.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분사무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더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흘렀거든요. 왜 늦게 와서 금방 지나가 버렸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었다가 들어갑니다. 휴식 갔습니다.